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6탄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 자산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자, 16,000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이 종목이 4,000원까지 깨 4,000원을 깼었거든요. 16,000원에 4,000원이면 4,4,16 네토막이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4,000원에서 약 7,000원까지 55% 정도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 종목을 지금 골라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약6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 저점을 깨고 주가가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 또한 4,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2,000원 미만이 되겠죠. 2,000원 미만. 저는 2,000원 미만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악의 경우 뭐 1,000원으로 빠지면 이건 초대박이죠. 왜 그러냐면 뭐 하나 빠질 게 없거든요.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죠. 자,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또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 축소가 된다라고 해도 이 또한 어려운 구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이 종목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저 또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1,000원까지 빠지면 이건 뭐 1,000원이든 1,000원 이하든 이런 종목은 저는 그냥 무조건 손실이 오든 말든 무조건 주워 담을 생각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 예측대로 대공황이 와서,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하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매수해놨다가 주가가 물린다라고 해서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현재가가 지금 약한 6천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둘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입니다. 자, 손실이라고 손절을 칠 종목이면 애초 처음서부터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 매수해 놓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다 손실이에요. 자, 그래도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 대박이 터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앉아가지고 잠재자산이 16,000원짜리가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죠. 평상시 같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공황을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가가 약 6,000원 되는데요. 아무리 올라온다라고 해도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 종목은 그냥 2,000원 이하로 빠진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2,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뭐 1,5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번 1,400포인트에도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4,000원을 깼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면 4,000원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2,000원 미만으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제 예측대로 1,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1,6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16,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입니다. 1,000%.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00%. 이 종목의 그 직전 전 고점이요. 약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 자,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요. 내 잠재자산에서 50%는 털어버릴 생각이고요. 나머지 50%는 3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잠재 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간다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최악으로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뭐 10분지 1토막이 나지 않는 한 저는 이 종목 내 잠재자산에서 50% 털어버리고 나머지는 홀딩을 할 거다. 그다 벌어놓은 거잖아요. 다 벌은 거니까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그러면 2,000%를 목표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발 대공황이 와라.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게 좋죠. 돈이 되는 종목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국민격 관성 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 밑에는 다 유료예요. 다 유료니까 이 국민격 관성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후원금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저를 만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금 같은 거 관심이 계신 분은요, 이 배당 공시를 잘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사 투자 자문업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면 2,000% 가까이 1,000% 이상 2,000%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 3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면은요 저는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대공황이 오는데 그리고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게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인데 이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구간에 제가 평상시 같으면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날, 이게 클릭을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튀어나오진 않지? 이전에는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2월 26일,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날 분석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종합주가 초급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했고, 다음 날도 급락했고, 다음 날도 급락했습니다. 연착 4일. 자, 그렇게 해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선택권이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이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뭐, 대공황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재로 바뀌는 거죠.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